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거액의 배상을 하겠다는 상법의 각서. 공정 끝났습니다. 아, 예. 영민은 각서에 공증을 받자 만족했다. 당신 이제 술 마시면 5억이야. 알지? 그럼 그럼. 나 5억 없어. 술 안 마셔. 공증으로 되찾은 부부의 사랑. 가게로 돌아온 성범과 영민. 한창 바쁜 시간이라 성범은 서둘러 음식을 준비했다. 이건 국내산. 아, 성범씨, 이거 6번 테이블에 한우꽃 등심이고 이건 1번 테이블에 호주 등심. 알았지? 빨리 가. 그런데 삼세가 방앗간은 그냥 지나쳐도 성범이 술을 외면하기는 힘들었다. 하지만 영민의 눈치를 보다가 마음을 고쳐먹은 성범. 자, 주문받은 고기를 손님에게 건네는데. 예. 이거 진짜 한우 맞아요? 아니 지난번에 먹었을 때랑 색깔이 다른데? 한우 맞아요. 에이, 한우 아닌 것 같은데. 아, 요즘 원산지 속에 파는 데가 어디 한두 군데예요? 한우 아니면 제가 1억을 배상한다니까요. 아, 참나. 아니, 저 광고를 어떻게 믿어요? 아, 이 아주머니가 속구만 살았나 정말. 기다려. 딱 기다려. 딱. 한우가 아니면 1억을 배상하겠습니다. 늘 그렇듯 각서부터 쓰고보는 성범. 이거 제가 꼭 확인해 볼 거예요. 확인도 하고 검증도 하고 실험도 하고 뭐 국과수에 의뢰도 해보고 시어머니한테 여쭤보고 다 해봐요. 할 거 다 해봐요. 아니 근데 한우가 아니면 진짜로 1억 줄 거예요? 준다니까요. 영민의 습관처럼 각서를 써대는 성범이 한심했다. 방에 다 먹고 내가 든다고요. 그런데 그때 사람을 말아 문제인 각서까지 썼는데요. 성범이 실수한 것을 알게 된 영민. 고기가 바뀌었네. 아 진짜. 아내 몰래 딱 한 잔만 마시려던 성범. 뭐야? 한 잔이 한 병이 되던 그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술 마신 거야? 이번 내가 이건 진짜 잘못했다 내가. 나 자는데 냉장고에서 갑자기 아저씨 아저씨 뭔가 이게 뭘 이렇게 싹 물어봤는데 일단 꺼내갖고 얘기 좀 몰라 됐고 당신이 했던 약속이야. 5억 내놔. 안 받으러 내가 잘못했어. 5억 내놔. 며칠 후. 근데 어쩐 일이야 가게로 오라고 하고. 남수야 너 내일 차 좀 빌려주라. 차를? 아이 저 내일 사업상 모임이 있는데 명색이 사장인데 내가 뚜벅이로 갈 수는 없잖냐.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차는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사고라도 나면 어쩔 거야? 사고 나면 내가 저 차 수리비에다가 피해 보상금 정신적인 위자료 뭐 이런 것까지 다 해갖고 내가 현찰로 줄게. 어? 야 너 나 못 믿냐? 못 믿는 게 아니라 막상 사고라도 나면 네가 책임진다는 증거가 없잖아. 오케이. 내가 각서 쓸게. 각서. 성범은 친구를 설득하기 위해 각서를 또 썼다. 사인만 하면 돼. 정말 사고 나면 네가 다 책임지는 거다. 그럼 내가 각서 인생 30년이다 이 사람아. 나 강성범이 김남수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모두 지겠습니다. 친구의 고급 승용차를 빌린 성범. 오랜만에 운전대를 잡았다. 각서 한 장 손에 해도 있고 또 나야 하지. 성범은 아내의 잔소리도 장사도 잊고 약속 장소로 신나게 달렸다. 그때 울린 성범의 휴대전화. 아이고 위험한데 저를. 어휴.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잠깐 하늘을 판 그 순간. 아하. 성범의 사고 소식에 놀란 영민.